안녕하세요. 강의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Verilog Representation of Digital Logic 1인데요. 지난 이번 이 강에서 이제 Combinational Logic에 대한 동작 특성을 이제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과 트루스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Combinational Logic의 회로적 동작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제 이러한 동작 특성을 Verilog으로 표현해내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표현을 말씀드리기로 베릴로그로 표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딩한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itwise Operator인데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각 비트마다 연산을 하는 로직이다 라고 해서 이제 Bitwise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NOT gate and OR, XOR 이러한 이제 키워드 베릴로그 그 오퍼레이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시어너하고도 똑같은데요. 이제 물결 표시 같은 경우는 이제 NOT gate, 시어너에서 느낌표가 되고요. 또 AND 연산은 이제 시어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N자 7 위에 있는 특수 기호가 되고요. 그다음 OR 게이트도 그 이제 OR의 특수 기호 XOR도 XOR의 특수기호, 이렇게 오퍼레이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릴로그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시어너하고 비슷해요. 베릴로그가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도 이제 시어너처럼 좀 쉽게 코딩해보자 하는 차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시어너의 흐름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를 디스크리션하는 랭귀지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시어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시어너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이제 시어너의 그러한 특성들을 시어너의 그러한 흐름 성질 또는 특징들을 이제 최대한 모사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디지털 로직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OT 게이트를 그려야겠다 하면 이렇게 심볼로 NOT 게이트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AND 게이트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가장 먼저 이 AND 심볼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NAND 게이트와 NOT 게이트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NAND 게이트하고 NOT 게이트를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베릴로그에서는 이제 이 N자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NAND 더하기 NOT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N은 다시 말해 NAND와 NOT을 1대1로 매칭이 되는 서로 이제 동등한 회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NOT은 이제 이 물결 표시는 이제 이 NOT 게이트 하나만을 그리는 키워드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코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우측에 나타나진 이제 디지털 로직의 회로들을 로직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어떤 로직이 존재하고 그 로직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를 어떻게 표현해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베릴로그를 공부하시면 아, 이게 베릴로그가 별거 아니구나. 이게 처음에 시어너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지만 이게 결국엔 회로도를 표현해내기 위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내기 위한 어떠한 문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수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XOR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키워드로는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 XOR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이 되었지만 사실 이 XOR에 상응하여 만들어지는 디지털 로직은 바로 NAND 게이트 두 개와 OR 게이트, NOT 게이트들이 사용이 되어진다.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NOT 게이트의 그 연산 시간과 XOR 게이트의 연산 시간이 달라지더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산 시간이라 함은 인풋이 입력이 되어져서 출력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낫 게이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베릴로그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그림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모듈, 이 이제 시어너에서는 메인 함수가 되겠죠. 그 베릴로그에서는 모듈이라는 키워드와 그 모듈의 이름을 정하는, 이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이제 이름을 정하는 이 게이트라는, 저는 게이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이름을 정하는 필드하고 이제 이 모듈이 끝나는 지점을 알려주는 이제 메인의 끝 괄호 지점이 되겠죠. 막 닿는 괄호. 이제 이 end 모듈이라는 키워드가 사용이 되어지고, 이제 이 모듈 내부에 이제 게이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그널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출력 시그널이 있고 인풋 시그널이 있는데, 이 인풋 시그널들은 이 인풋 시그널이 하나가 있고 또 시그널은 시그널인데 그 특성이 아웃풋 시그널인 시그널이 하나 있더라. 그런데 이 시그널들은 각각 넷, 낫 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에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 라고 먼저 처음에는 연습을 할 때는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코드로 옮겨 보겠습니다. 바로 우측과 같이 되는데요. 이제 모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시어너의 메인과 같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름이 적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그널들을 정의해 줍니다. 이 괄호 안에.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주게 되고요. 시그널은 시그널인데 어떤 시그널인가 봤더니 이름이 A이고, 그리고 그 A 시그널의 특성은 인풋이다. 바로 여기까지를 정의해 주게 된 거고요. 이제 아웃풋은 이름이 아웃인 시그널 의 특성이 아웃풋인데 그 시그널이 이제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지금은 아직 얘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정의해 주지 않았어요. 다만 이 모듈이라는 전체 박스에 앞으로 여기에 인풋이라는 A라는 이름을 가진 인풋 시그널 하나와 아웃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웃풋 시그널 하나가 사용이 될 거야 라고까지만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낫 게이트를 그립니다. 낫 게이트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 물결 표시가 보이시나요? 이 물결 표시가 이제 낫 게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력으로 들어가지는 부분이 바로 A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 출력으로 나가지는 부분이 바로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낫 게이트도 여기 물결 표시로서 그려졌고, 이 물결 표시 우측에 있는 A가 이낫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낫 게이트의 출력으로 아웃풋 시그널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탑 모듈로 보았을 때이 아웃풋 시그널은 이 모듈의 출력 밖으로 나가지게 되는 신호이고, 이렇게 이제 그 베릴로그를 코딩을 한다, 표현을 한다. 를 이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릴로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시어너를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자신감 있게 코딩을 막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게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이 그림대로 똑같이 베릴로그 코드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제 베릴로그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표준이 잡혀져 있는 약속되어진 문법대로 내가 그린 회로도 디지털 로직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전 세계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이 베릴로그라는 코드를 전달해주면 이 사람이 이 베릴로그 코드로 한번 디지털 로직을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똑같이
좌측에 있는 도표와 같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좌측의 이 도표를 다른 사람에게, 외국인에게 또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너 이거 방금 봤었던 로직 그 다이어그램 기억나지? 다시 한번더 그려볼래?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릴까요? 동작적으로는 그려지겠죠. 하지만 이제 세세하게 이제 여기 크기가 몇이고, 이 로직 게이트의 크기가 몇이고, 여기 길이가 몇이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치 포토샵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바로 베릴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크업 랭귀지라고 있는데,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는 것이 이제 베릴로그와 같이 문법적인 표현으로서 유려한 HTML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CSS를 통해서 보다 세세한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최종적인 그림적인 파일로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적인 형태로 전달을 해서 이제 표준화되어진 어떠한 디스플레이되는 모습을 나타내어 줄수 있는 것을 이제 마크업 랭귀지에서와 같이 이제 베릴로그 또한 이제 그러한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오아 게이트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낫 게이트와 다르게 인풋 시그널이 A와 B 두 개가 있고요. 아웃풋 시그널은 낫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가 바뀌었죠. 그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베일로그 코드로 옮길 때 아까 전에는 물결 표시 낫 게이트를 이제 나타내지도록 물결 표시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오아 게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 짝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인풋 시그널에는 그 이제 출력이 아니죠. 입력이 두 개가 선언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선언된 입력이 이제 A, B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 출력이 아웃으로 나가더라 라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아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오아 게이트의 낫 게이트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한 가지 어려운 점, 이해하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점이, 이제 앞선 강의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때 노아 게이트란 아니죠, 이제 오아 게이트라는 것은 노아 게이트에 낫 게이트를 더한 것이다. 결코 노아 게이트는 오아 게이트에 낫을 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노아에 낫 게이트를 붙였을 때 오아 게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베릴로그 코딩에서는 아무래도 노아 게이트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키워드가 없거든요. 그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표현으로는 오아에 낫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아 게이트에 그러면 이제 표현이 오아 게이트는 짝대기고 낫은 그것의 물결이니까, 이제 이렇게 문법이 사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쉽게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앞선 2강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배치가 되잖아요. 왜냐? 노아 게이트는 낫 게이트 없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왜이낫 게이트가 만들어졌을까? 왜낫 게이트를 사용해서 코딩을 해야 할까? 분명 노아 게이트는 낫 게이트 없이 트랜지스터, 노아 게이트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 만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인데 라고 의문이 드세요. 왜냐하면 베릴로그에서는 지금 표현하기를 분명히 오아 게이트 만들었고 낫 게이트도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아 게이트도 만들고 낫 게이트도 만들어야지. 그런데
반도체에서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노아 게이트를 새길 적에는 낫 게이트가 아닌 그냥 노아 게이트 그냥 하나 그거 하나 딱 새기는 거잖아요. 낫 게이트 없이. 그런데 지금 베릴로그에서는 노아 게이트를 만들려는데 낫 게이트를 써줬죠.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이 베릴로그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낫 게이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문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낫으로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동작적으로는 이제 노아 게이트의 동작을 나타내어지는 어떠한 조합을 만들어지는 거죠. 오아와 낫이요. 실제로는 오아라는 것은 노아에 낫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낫을 두번한 거거든요. 낫이 불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베릴로그를 신세시스, 즉 C 언어에서는 컴파일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신세시스 툴 또는 이제 컴파일 툴이라고 쉽게 처음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혼용해서 좀 사용하다가 이제 강의 후반부에는 이제 익숙해지셨을 즈음에는 신세시스 툴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베릴로그 코드를 회로도로 만들어주는 넷리스트를 뽑아주는 즉 컴파일을 해주는 툴이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줍니다. 아, 너 지금 노아 게이트를 만들려고 한 거구나. 너 지금 오아 게이트랑 낫 게이트 두개 썼는데, 너 지금 이거 오아 게이트랑 낫 게이트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낸드 게이트를 쓰고 싶은 거구나, 너. 라고 툴이 저절로 이해를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칩에 새겨지는 회로는 낫이 두 개가 들어가진 노아가 아니라 낫 게이트가 하나도 없는 정말 노아 게이트 그 트랜지스터만을 가진 그 노아 게이트 로직 하나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낸드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또 그려보겠습니다. 모듈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모듈 안에 낸드 게이트, 로직 게이트가 있게 되고 그리고 두 개의 입력 시그널과 하나의 아웃풋 시그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낸드 키워드를 이제 그한 번에 표시해주는 베릴로그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앤드와 낫 키워드를 서로 결합하여서 낸드 게이트의 로직을 만들지만 이제 이것이 신세시스 되고 나서 이제 칩에 식각될 때에는 이제 낫 게이트가 아닌 이제 낸드 게이트만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릴로그 코드로 옮겨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인풋 신호와 하나의 아웃풋 신호가 있고 그것이 이제 두 개의 AND 연산자를 거친 그 출력 값이 NOT 연산자를 거쳐서 나온 출력 값이 이제 아웃풋 시그널로 출력되도록 연결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낸드 게이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릴로그 코드상에서는 AND 연산자와 낫 게이트 연산자로 조합이 되어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AND와 낫이 결합이 되어져서 낸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 있으나 이제 낸드라는 것이 그냥 시모스에서 그대로 있는 거죠. 굳이 낫 게이트 스테이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트랜지스터의 조합만으로 기능을 구현해낼 수 있는 낸드 게이트. 그래서 이제 베릴로그 이 코드가 2레이에서 합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만들어질 때에는 이제 그 불필요한 낫 게이트들은 전부 다 생략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낸드 게이트의 로직의 연산을 수행해내는 이제 회로만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또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에서 만들어질 때 낸드 게이트와
낫게이트 스테이지가 더해져서 엔드게이트의 연산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키워드로는 아까 낸드보다 더 간단하죠. 왜냐하면 낫이 없고 이제 엔드게이트 하나의 키워드 예약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N자를 사용함으로써 엔드게이트 서킷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엔드게이트라는 것은 사실 낸드게이트와 낫게이트의 스테이지의 결합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제 프로파게이션 딜레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코드와 아까 낸드게이트의 그 베릴로그 코드가 있죠. 예, 이 코드 보기에는 이제 베릴로그 코드의 로직 연산자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느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엔드게이트가 훨씬 더 느리더라. 왜 느린가 하니 낸드와 다르게 엔드게이트에는 낫게이트 스테이지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낫게이트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만큼 전체적인 이제 엔드의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증가하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그 복잡한 로직도 결국에는 간단한 로직 게이트들의 결합으로서 만들어지는데 이 로직 게이트라는 것들도 사실은 트랜지스터의 조합으로서 만들어지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서로 비슷해 보이는 로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트랜지스터가 사용되어지는 개수가 다르고 그에 따른 소비 전력이 다르고 또한 이제 트랜지스터 구성에 따른 스테이지 구성에 따른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타이밍적인 요소들이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버그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값이 도출되는 즉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버그가 있는 코드가 나오게 될 여지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그러한 마진을 충분하게 두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시스템 마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난이도가 얼마인지, 예를 들면 이제 타이밍 동작 주파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상기하고 또 그것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지 그러한 타이밍적인 요소들을 맞추어서 타이밍 클로즈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단시간에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 베릴로그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이제 베릴로그 문법에 대해서만 조금 알게 되는 것일 뿐이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한 단계 이상의 일이거든요. 이제 마치 이제 그 시연어를 안다고 해서 그 시연어로 만들어진 아주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또는 라이브러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은 것처럼 이제 베릴로그를 안다고 해서 단순히 이 베릴로그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로직을 표현해내는 방법, 메소드일 뿐이지 이러한 메소드의 그 설계되어지는 이제 타겟이 되는 이제 디자인들은 결국엔 사람이 잘 생각해서 의도한 대로 버그 없이 잘 만들어내고 내기 위해 이제 베릴로그의 문법적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베릴로그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디지털 로직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